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꽃 이쁘죠? 예, 꽃 보고 힐링하라고 예, 꽃 앞에서 이렇게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토지는요, 예, 350평 정도 됩니다. 예, 위치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에 와 있어요. 예, 이렇게 꽃을 보면서 오프닝을 하고, 예, 오늘은 출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전에 말씀드리고 촬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물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돼요.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지목전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면적은 350평. 예, 매매가 너무 좋아요.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현재 현황도로예요. 예, 지적도상 맹지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예, 경주시에서 이 양옆을 해갖고 예, 지적도상 도로를 한다고 해서 예, 밑에 쪽에서 올라오면서 동의서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뭐 올해나 내년 초까지 해갖고 이걸 지적도상 도로를 해서 포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맹지 탈출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고 현황 도로입니다. 네, 이거 다 이제 현재 이렇게 위치하고 다 찍어가지고 갔대요, 경주시에서. 자, 이 땅은 당연히 전봇대 있어 갖고 전기 가능합니다. 물도 가능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막아놨는데 평평하죠. 산 앞쪽으로 딱 내려다보게 되어 있고 여기서 뒤로 쭉 가서 약간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옆으로 쭉 해갖고 저쪽까지 됩니다. 350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경영체 등록을 해갖고 진짜 농업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위쪽하고 단차 차이나 석축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쪽 옆으로 내갖고 옆쪽으로 뒤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앞쪽으로는 산을 딱 내려다 봅니다. 밑에 집까지 이렇게 농막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시고 천막 해갖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보이네요.
요새는 여러분들 그 허가받지 않은 거 해놓으면은요, 예, 명의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예, 규정에 맞게 갖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면 이제 농사를 이렇게 잘 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 입구 쪽이나 저 안쪽에 대가고 농막을 하나 딱 갖다 놓으시고 전기 연결해 가지고 쓰시면서, 예, 주말 농장하기에 딱 좋습니다. 힐링하기에도 좋고요. 예,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새들이 많이 울어서 여러분들 일찍 깰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밑에 쪽으로 해서 마을이 몇 가구가 있고요. 예, 이렇게 당연히 큰 차까지 지금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넓이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현황 도로기 때문에 이제 곧 지적도상 도로로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호재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은 이 땅에 결론 내리는데 조금 더 빠르게 결정 내릴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 길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바로 따고 딱 들어가면은, 예, 농사 지으면서 위 아래 위로 해갖고 단차 차이 내 가지고 다들 땅을 활용하고 계세요. 제일 위에 땅도 있고 그 밑에 땅, 그 다음에 요거, 예, 이건 땅 평수가 훨씬 더 큰데요. 350평을 분할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는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밑에하고 위하고는 석축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흘러내리거나, 예, 뭐 내 땅 손해보는 건 없다라는 거. 예, 평평하게 일직선으로 끝까지 딱 되어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주변 산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계곡물이 있어요. 예,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저수지도 하나 있고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농장 찾으시는 분들 강추 드립니다. 예, 맹지 탈출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전기되고 물도 당연히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에서 여러분께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해외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